지금부터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 예, 밑에 있는 저런 그림들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 사용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매개해주는 저런 매체들을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죠. 그리고 쿼리는 그 미디어의 어떤 상태를 미디어에게 물어봐서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한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존재하죠. 예, 작은 화면부터 큰 화면까지, 또 스크린으로 보여주는 것부터 또 어떠한 정보를 소리로 전환해서 알려주는, 읽어주는 그러한 장치들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장치들이 존재하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장치에 적합한 디자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적합한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해서 화면의 크기에 능동적으로 디자인이 반응해서 거기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컨셉이 각광받고 있는데, 바로 그 반응형 디자인의 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이 바로 이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저는 여기에다가 골뱅이 미디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게 미디어 쿼리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열고 width를 500px로 하고 괄호 닫고 body를 background color를 red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화면의 크기가 500px이 되었을 때 바디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붉은색으로 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밑에 개발자 도구 키시고 검사 누르셔서, 그럼 뭐가 좋냐면 요 위에 화면에 이 현재 화면의 크기가 표시가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500px이 되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크거나 더 작아지면 아무런 색깔도 없어요. 즉, 여기 있는 코드는 500px이 되었을 때 바디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붉은색으로 만드는 코드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렇게 효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 500px에서만 어떤 일을 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보통은 500px 이하 또는 이상일 때 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앞에다가 max width라고 해볼게요. 자, max는 maximum을 줄인 말인데요. 최대라는 뜻입니다. 즉, 최대 500px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뭐냐? 500px 이하일 때 이 미디어 쿼리가 실행되면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붉은색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500px보다 작아지는 그 순간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min이라고 하면 이건 어떤 뜻일까요? min은 minimum, minimum은 최소란 뜻이에요. 최소 500px보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500px 이상일 때 백그라운드 컬러가 붉은색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500px보다 커졌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가 붉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다른 것도 해볼까요? 자, 이거는 코딩이 아니고 제가 이제 메모를 하려고 이걸 쓰는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500px 이하일 때는 붉은색, 501px부터
600픽셀까지는 뭐 그린, 그리고 601픽셀 이상일 때는 블루. 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우선 여기 있는 요 코드에서 요건 이제 미니 위스가 500이니까 요거를 맥스로 해서 요것부터 500픽셀 이하일 때는 레드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이번에는 600픽셀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최대 600픽셀보다 600픽셀 이하일 때에는 그린이 되는 거죠. 그리고 500픽셀 이하일 때는 레드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600픽셀 이하일 때는 그린. 쭉 내려가서 500픽셀 이하일 때는 레드가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코드를 위에 있는 걸 아래로 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600픽셀 이하일 때는 붉은색, 500픽셀 이하일 때도 붉은색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캐스케이딩과 관련돼 있습니다. 캐스케이딩은 하나의 태그를 여러 주체들이 어떤 같은 효과를 주려고 했을 때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주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저기 보시는 것처럼 body 태그가 그린, 레드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500픽셀과 600픽셀 사이 구간에서. 아니죠. 500픽셀 이하 구간에서는 얘도 영향을 주고 있고 얘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죠. 자, 그때에 브라우저가 누구의 편을 듣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의 의도에 따르면 얘의 편을 듣는 게 맞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머지 모든 캐스케이딩의 조건이 다 같다면 코드가 나중에 나오는 게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작은 구간이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의 위치를 옮겨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 600픽셀 이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601픽셀 이상에게 우리가 효과를 주려면 미디어 그리고 최소 위스 값이 601픽셀이라고 이렇게 하고 바디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번에는 블루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크기가 보시는 것처럼 601픽셀 이상일 때는 파란색, 그리고 501에서 600픽셀 사이는 초록색, 그리고 나머지는 빨간색. 이렇게 화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걸 테스트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 크롬에서 여러분들 검사로 들어가서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자, 저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위쪽에 UI는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에 보면은 리스폰시브가 있고 밑에 보면은 정확한 그 디바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6를 하게 되면 아이폰 6의 해상도가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리스폰시브를 하게 되면 반응형이란 뜻이죠. 이렇게 화면을 여러분이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여기에다가 요거 한 줄을 좀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메타 태그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되면 모바일에서도 이 화면이 너무 그
우리 모바일은 화면이 작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든 웹페이지는 뭐 화면을 크기를 상당히 크게 만들기 때문에 예, 그 두 가지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서 모바일 화면에서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글씨가 엄청 작고 뭐 이런 거 이런 상황 뭔지 아시죠? 자, 그때 여러분이 저 코드를 넣어주시면 뭐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시더라도 어쨌든 모바일에서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리스폰스를 했을 때 그때서야 동작해요. 즉 500픽셀 기준으로 해서 600픽셀이 되면 또다시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이렇게 생긴 걸 클릭해보면 Show Media Querie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 눌러보시면 여러분의 그 CSS에서 미디어 쿼리로 500픽셀, 600픽셀, 그리고 600픽셀 이상 이렇게 구간을 정해놨었잖아요. 그 구간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화면의 크기 같은 것들을 조정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뭐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요. 예,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하셔서도 여러분이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두면 좋겠네요.